타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말을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권현진입니다. 2010년 1학년이 된 지도 한참이 지나 벌써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기간도 다가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2010년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우리말, 동국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손지혜입니다. 연극학부 공부학번 심규성입니다. 국제통상학과 3학년 한기욱입니다. 저는 국제통상학과의 06학번이고 박관우요. 저는 사회학과 10학번 백지선입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07학번 4학년이고요. 예, 이름은 안 말해도 되죠. 예. 에이. A번 문제. A.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심부름꾼이나 일꾼을 불러라. 2번. 귀대기니 판자대기니 하는 말은 속된 말이다. 3번. 발에는 뒤꿈치가 있고 팔에는 팔꿈치가 있다. 4번. 이마배기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어른에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5번. 그녀를 쳐다보기가 개면적어 피식 웃었다. 뭐 3번? 3번? 잘 모르겠어요. 3번? 3번 아니야? 네, 아니. 정답은 3번은 아니고요. 1번. 네, 1번이에요. 이 문제는 전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떼기, 빼기에 전미사가 붙은 단어는 그 말을 속되게 만듭니다. 이마 빼기는 이마, 송판 떼기는 소나무를 켠 널빤지, 판자 떼기는 판자, 등 떼기는 등의 속어로 쓰입니다. 또 꿈치, 쩍다의 전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팔꿈치가 아니라 팔꿈치로, 발꿈치가 아니라 발꿈치로, 뒤꿈치나 뒷꿈치가 아니라 뒤꿈치로 적어야 하고, 개면적다는 개면적다로, 수상적다는 수상적다, 의심적다는 의심적다로 올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아! 아, 그래요? 이걸로 할게요. 여기 제가 열어서 보면 되나요? 이, 아, 이. 2.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철수가 내 장난감을 부숴버렸다. 2번. 영희가 모래성을 부쉈어요. 3번. 저 장난감을 부서뜨린 사람이 누구냐? 4번. 이 장난감을 부서뜨린 사람이 누구냐? 5번. 동생이 장난감을 밟아 부서졌다. 3번 할게요. 아, 4번 할게요. 4번. 답은 5번이요. 아, 그래요? 부수다와 부서지다, 부스러지다, 부서뜨리다는 형태가 비슷하여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부수다는 단단한 물건을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로, 부수다, 부수고, 부수니, 부서서, 부섰다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부서지다는 부스러지다의 준말로 단단한 물건이 깨져 여러 조각이 나다라는 뜻으로, 부서지다, 부서지고, 부서지니, 부서져서, 부서졌다의 형태로 활용합니다. 아, 알겠어요. 저도 뽑아야 돼요? 아니, B인데요? 어, 너무 춥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덩태기를 씌워줄 것을 몰랐다. D. 다음 중 맞춤법이 맞는 것은?
1번. 장미 덩쿨이 담을 싸고 있다. 2번. 그가 나에게 덤태기를 씌울 줄은 몰랐다. 3번. 식구가 단촐하면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다. 4번. 늦가기로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다. 5번. 느지막하게 점심을 먹었다. 느지막이라 느 이게 아니라 봐봐. 아, 그럼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넝쿨, 덩굴은 모두 식물의 줄기라는 뜻으로 넝쿨, 덩굴이라고 표기하고 덩쿨은 틀린 표기입니다. 덤태기는 잘못된 표현으로 덤터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단촐하다는 잘못된 표현으로 단출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느지막하다는 잘못된 표현으로 느지막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인 거예요? 네. 뭐야? 아, 전혀 몰랐는데. 네. 디어. 네. 가지면 가지면 D. 다음 중 맞춤법이 맞는 것은? 1번. 자주 모임을 가지면 친해질 수 있다. 2번. 저쪽으로 가서 연필을 가져오너라. 3번. 돈을 많이 가지니 좋으냐? 4번. 그는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 5번. 이것은 제가 갔습니다. 2번이요. 아,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이 문제도 준말의 활용 문제인데요. 본말 가지다, 가지고, 가진다. 가집니다. 가지지만은 어미가 자음이기 때문에 준말 갔다, 갔고, 갔는다, 갔습니다, 갔지만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본말 가진, 가지면, 가지니, 가지어, 가지었다는 어미가 모음이기 때문에 준말의 형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그러면은 제가 갔습니다가 뭐 물건을 가진다는 소리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말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듣고 쓰이지만 헷갈려서 잘못 사용되기도 하는 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있던 분들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가 확실해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 이번 2학기에는 제가 맡은 우리말 알고 씁시다 6회가 마지막이지만 다음 학기에는 더 유익한 우리말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